자, 안녕. 이성현이야. 월요일 라이프 썰전이지. 단둘이 하는 토크. 라이프 썰전. 내 인생에 대한 썰을 푸는 날이야.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영상을 찍을 거고, 그냥 단둘이 하는 토크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좀 정해진 그런 틀 같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삼각대도 안 쓰고 그냥 졸라 편안하게 카메라가 이상하게 나와도 그냥 이렇게 찍을 거야. 물 갖고 올게. 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어떤 점이 제일 빡쳤냐? 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운전을 하잖아. 그러면은 운전을 할 때 그 스트레스는 엄청나. 대박인 거지. 와우. 운전할 때 제일 빡치는 것들 뭐 있을까? 운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깜빡이 그 기능을 잃어먹어. 분명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도 봤을 거고, 기능 시험 보면서 깜빡이 조작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텐데 깜빡이를 까먹어. 깜빡이를 깜빡하는 거지. 그냥 미친놈들이 불과해 그냥 그거. 와, 깜빡이 안 켜고 오는 놈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예의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해.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아니면 혹은 차선 변경을 할 때, 혹은 이제 내 앞에 차가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할지를 알려줘야지 이제 그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 개념을 싹 무시해버리고 깜빡이 안 켜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 오른쪽에 있던 차가 내 앞에 대각선에 있는 차지. 그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버리면은 나는 속도를 올리고 있었어. 근데 걔가 들어와버리면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아서 덜컹 이러는 거야. 빡치는 거지. 솔직히 인정? 그래가지고 깜빡이 깜빡이를 키면 이제 서서히 멈출 수 있잖아. 아, 깜빡이 안 키는 차들은 정말 차 사이드미러를 다 부시고 싶어. 그러고서 자동차 탈 때 또 빡치는 유형. 내가 사는 동네는 골목이 좁아. 너희 집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1차 골목이거든. 분명 3차선인데 불법 주차선 때문에 가운데 차선밖에 쓰지 못해. 이게 존나 기괴한 현상이고 존나 사이언스인 거지. 존나 과학인 거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3차선인데 불법 주차 때문에 1, 3차선을 못 쓰고 2차선밖에 남아있는 거야. 중앙차선을 딱 써. 상대하고 내가 이렇게 딱 마주쳤어. 그럴 경우에는 그 운전자 보행 규칙이 있어. 먼저 선진입한 사람이거나 혹은 직진 신호를 받는 차량일 경우 먼저 우선권을 가진다.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먼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안 가겠다는 신호를 내. 이제 그 차량 간의 수신호 같은 게 있는데 라이트를 끌 경우에는 나는 안 가겠다는 뜻이야. 너가 가라. 라이트를 꺼줄 테니까 너가 가라. 이 뜻인 거야. 내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나도 지금 갈 길 있고 내가 먼저 선진입했고 상대방이 먼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새끼가 라이트를 꺼버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줘야 되냐면은 한 사람은 후진을 하고 한 사람은 전진을 해야 돼. 그렇게 쭉 가야 된단 말이야. 그거 차를 빼주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야. 창문 열고 말했지. 아니 먼저 가시라고.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창문 내리고 나이 좀 있으신 분이 그러는 거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고. 아니 이게 싸가지랑 무슨 상관 있는 것 싸가지랑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먼저 진입했으니까 그러겠다는 건데. 그래서 말 대답하지 말고 빨리 뒤로 빠지래.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해. 이 정도면 양호해. 근데 골목에서 만났을 때 라이트를 끄는 게 아니라 쌍라이트를 켜버려. 보통 차량 운전을 할 때 하향등을 많이 켜. 하향등을 키면은 밑에 대각선을 비추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앞이 안 보이더라도 가까이 있는 앞이 보이거든. 그리고 다른 차들도 있으니까 이제 하향등만 켜놔도 보통 운전이 가능해. 그래서 쌍라이트, 이제 상향등이라고 하지, 상향등을 켜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쌍라이트를 키면은 눈이 부셔. 그래가지고 운전자들의 이제 숨겨진 매너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은편에서 상대방이 쌍라이트를 키잖아. 그럼 차선이 안 보이는 거야. 불빛을 어떻게 쪼냐면은 여기 이렇게 조명이 있지. 이거를 내 눈앞에 이렇게 쬐고 있는 거야. 보이냐? 안 보이지. 어두운데 불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 좁은 골목에서 탁 만났어. 라이트를 끄면은 그 양반이야. 근데 이렇게 쌍라이트를 탁 켜버리냐? 상향등 켜버리냐? 이제 흔히 말해서 섬광탄. 눈뽕 탁 맞아버린 거야. 눈뽕 딱 맞으면은 안 보여 앞이. 이러다가 한번 쌍라이트를 다시 꺼. 그리고 라이트를 꺼버린다. 이거는 완전 꼴통인 거지. 이거 네가 가라. 눈뽕 한번 맞고 섬광탄 맞고 빠꾸쳐라. 와, 운전하는데 진짜 돌아버릴 뻔했다. 근데 내가 이제 요즘 이제 서울을 많이 댕긴단 말이야. 와, 서울은 차선이라는 개념이 없어. 자 봐봐. 3차선이 있어. 3개의 그 도로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기본 수칙이야. 좌회전을 할 때 1차선, 직진을 할 때 2차선, 우회전을 할 때 3차선이야. 그지? 근데 물론 이제 1차선에 좌회전 혹은 직진, 직좌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3차선에 우회전하거나 직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고, 이런 도로가 있어. 근데 내가 달렸을 때 1차선은 좌회전밖에 안 되는 차선이었어. 근데 그 좌회전밖에 안 되는 차선에서 직진을 보여줘. 서울에서 매직인 거지. 사이언스야 이건. 진짜 서울에는 차선이란 개념이 없어. 와, 양보도 절대 안 해줘. 정말 양보란 게 없어. 차선이 2차선에서 상대방이 옆 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양보를 해주는 게 미덕인 거야. 운전자의 차간 거리, 차량 간의 거리가 좀 좁을 때 빼고는 양보를 해주는 게 미덕인 건데 양보 같은 게 없어. 그냥 거기서 양보해주는 사람은 그냥 성인군자야. 그 성인군자가 올 때까지 나는 계속 깜빡이 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핵이야 핵이야. 그래서 서울 운전할 때 제일 빡쳐. 서울에서 운전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운전 잘하는 거야. 베스트 드라이버. 완전 카트라이더 빨간 손가락 한 손가락 무지개 장갑인 거야. 아, 이번 일주일 동안 제일 화났던 건 운전이었어. 아, 차선에 막 서울 왔다 갔다 다니면서 차선 개념이 없고 막 버스에 택시 막 갑자기 멈추고 막 엄청 화가 났어. 너가 솔직히 지금 면허를 안 따가지고 영상에 공감이 안 갔을지 모르겠는데
운전자 기본 수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진짜. 너도 혹시 면허 따게 된다면은 꼭 양보하고 차선 지키고 신호 지키고 알지? 내 일주일 동안 제일 빡쳤던 거는 드라이버 운전이었어. 자, 이때까지 라이프 썰전이었는데 영상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고 이번 나는 이제 그만 물러날게. 안녕. 잘 있어. 일주일 뒤에 보자고.